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주 시간 한번 사볼까. 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삼성전자 드디어 타이밍, 닥터 K가 기다리던 타이밍이 왔습니다. 앞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 방송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저번 주에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언급하면서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 놓으면 매수 가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전일 매수도 했고요. 자,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78,000원, 여기가 단기 저점인데 여기 사서 이만큼 더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싶어 샀다면요, 여기가 지금 6월, 5월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쭉 계속 지지부진하게 잘 가지 못하고 몇 개월 끌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 내지는 시간을 물려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그렇다고 여기 최저점에 또 잡은 사람이 또 단기적으로 몇 명이 있겠으며, 그죠? 그런 것보다 추세가 이렇게 돌려낸 거 확인하고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이렇게 추세를 전환한 걸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낫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를 좀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이 아니죠, 많이 해 들어왔죠, 그죠? 기관도 매수를 좀 해왔고 외국인도 이틀 연속 하다가 어제 거제는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수급도 양호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권역이다. 자, 8만원까지도 열어놓고요. 자, 어저께 우리는 1차 매수 했댔으니 1차 매수, 그 다음 8만원권에서 만약에 밀렸다가 반등할 때 2차 매수, 그죠? 그리고 적당히 올라타거나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한번 더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78,000원 여기는 아마 탄탄하게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동안 여기 권역에서는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78,000원. 78,000원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평선이 240일이 올라올 테니까 여기 이렇게 이탈 한 번에 이렇게 급하게 이탈하지도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지거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그러면 이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78,000원, 그리고 240일 이평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치는요, 일단 여기 저항을 뛰어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러한 저항대가 있는데요. 자, 83,000원대 여기는 시장이 신고가 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뚫을 겁니다. 아마 뚫고요. 86,000원대 앞전에 크게 밀렸던 자리인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9만원 정도 목표치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판단 먼저 해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시총 1위니까 그죠? 최근에 2021년 들어와서 계속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죠? 박스권, 이 큰 박스권 안에서도 나눠 본다면 여기 큰 박스권 안에서도 여기 구간 돌파한 이후에 2번 구간 정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죠? 양화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깨지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요. 여기 탄탄하게 지킬 가능성 높다 보고 있는데 3187요. 닥터K는 신고가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여기 인근부터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 중이죠. 저렇게 갈 때 수급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그죠? 앞전 강하게 올라올 때처럼 기관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 매수, 8월 4일처럼 자, 이렇게 20일 돌파할 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강하게 들어오듯이, 그렇게 여기 상단을 뚫을 때 수급이 동반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다시 또 52주 신고가 갱신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요래기 수수님 반갑습니다. 파리
미는 장꾸러기라고 알고 있는데, 토요일인데 일찍 일어났나 보죠.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는 중? 어쨌든,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매수 의견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저번 주부터 계속 언급해 오던 종목인데요. 자,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 갖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밀렸다가 이제 다 돌아내고 2, 4분기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자, 앞으로도 하반기도 기대된다라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 배경에는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 맡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부스터 샷. 한번 맞아도 될것 같지 않다. 매년 시즌 올 때마다 독감처럼 백신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요. 그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자체 백신 개발 3상 돌입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요 초강세입니다. 자, 어저께 바이오주가 비교적 강세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백신 정확한 명칭 헷갈리네요. 한번 체크해 보고요.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주간 소식들 들려오면서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 강세 보입니다. 자, 어저께 4% 돌파해서 강하게 상승해서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24만 원대. 24만 원대. 여기가 아주 탄탄한 저점 구간입니다. 여기 살짝 깨는 듯 하다 그대로 들어올리죠? 자, 연속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에 지금 121의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무시하고 그냥 뛰어오를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자,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겁니다. 앞전에 여기 구간을 보시면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요. 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눌려주면 여기 25만 6천 원권, 여기로 밀려주면 1차 매수. 추가 하락하면 분할 매수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탄탄하게 지켜야 돼요. 내려갈 때더 이상 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탄탄하게 지켜내고 올라타는 거 보고, 추가 가능하다. 자, 조금 더, 배팅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제법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니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일, 월요일 날, 적당히 상승할 때도 1차 매수 따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눌려줄 때, 그때는 2차, 3차 이렇게 해 나간다. 그렇게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계속 관심 가져라고 저번 주 후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 적당히 해 들어가면 된다. 이평선 이제 돌려낼 거거든요. 분할 매수 구간에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목표치는요. 일단은 30만 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만 2천 원. 여기에서 조정 가볍게 받고, 그러면 이평선들 다 뭉치니까, 그죠? 추후 더 강세 보이면 33만 원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이제 턴 어라운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강하게 하락 추세에 돌려내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제법 많아요. 그죠?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자, 두산 피어셀. 여러분들께 저번 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강하게 4% 인근 가다가 좀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1% 상승대로 마쳤습니다만 이 또한 하락하는 추세 완전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고요. 추가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량 적당히 다 실려 있을 테고요. 자, 이제 닥터K 방송 처음 봤다 하시면 구독 꼭 눌러놓고 계속 닥터K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 업데이트 해 나가니까요. 자, 이 또한 적당히 눌림목 주면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48,700원대 여기만 깨지 않으면 무리 없고요. 손절라인 있는 여기 밑에 깨면 손절입니다. 46,000원권 되겠죠?
자, 46,000원권까지 깰 가능성보다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요, 53,000원대를 강하게 뚫으면요, 60,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 의견이고요. 자, 이 또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일부 물량 살짝 사 들어갈 수 있겠고요. 밑으로 조정받으면요, 첫 번째 매수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장 초반에 막 크게 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다 보류인 거예요. 가장 밑바탕은 뭐다? 시장 판단이 가장 밑바탕입니다. 시장이 기관 외국인이 매물 폭탄 던지면서 막 미는데 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손절 라인까지 말씀드렸고. 자, 앞에 삼성전자와 SK, 케미칼도 손절 라인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78,000원 밑으로 깨지면요. 비중 축소입니다. 삼성전자도요. 그리고 SK케미칼도 여기 24만원권 밑으로 처지면 이것도 손절입니다. 손절 라인까지 말씀드렸고. 자, 죄송합니다. 다음 주 전망 가볍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자, 다우존스가 0.41% 상승, 나스닥이 0.40% 하락, 반도체 지수 0.36% 하락, S&P 500 0.17% 신고가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가 번갈아 가면서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뭐 크게 밀릴 이유 없다. 그렇게 보이고 보여지고요. 독일도 0.1% 상승이니까요. 자, 시장 다시 좀 흔들리던 부분 안정 찾으면서 추가 랠리 충분히 가능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기 강하게 20일 돌파하던 시점처럼 코스닥 전일처럼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고가권 용이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리스트,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3만 계약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 쪽으로 시장 하락적으로 포지션 잡고 있던 것 급격하게 상승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어저께는 만계약 매도인데요. 이거 하나 팁입니다. 요 레기 이거 잘 봐. 어저께 만계약 던지니까 우와 시장 박살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흐름으로 0. 뭐한3이 정도로 밖에 빠지지 않다가 끝에 딱 끌어당긴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동안 여기 저점 부위에서 강하게 선물 매수해 들어온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다. 그냥 슬쩍슬쩍 던져줬다. 누구한테? 개인과 기관한테, 우리는 차익 실현 조금 일단 할 테야. 라면서 슬쩍슬쩍 던져준 정도의 흐름이었다. 무조건적인, 매도 수량만 가지고 시장 판단하면 되지 않고, 이러한 궤적이라든지, 그죠?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해 가면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 하나, 아침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장 초반에 기관이 선물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시장이 잠깐 올라갔죠? 닥터K가 뭐라고 하던가요? 요 파리. 이거 98% 중에, 그죠? 98% 외국인이 주도하는 선물 중에 나머지 2%에 해당한다. 기관이 잠깐 사는 듯 하지만 외국인이 좀 이따가 주도할 것이다. 그대로 던지면서 밑으로 빼죠? 자, 퍼펙트. 이러한 시장 판단 상당히 고급인데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애들이 어려서 늦잠을 잘수 없다. 닥터케인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죠? 늦잠 10시, 11시까지 한번 자보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그렇게 푹 자지 못한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 2주씩 한번 사볼까? 삼성전자. 그리고 SK 케미칼, 그리고 두산 퓨어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날 제시했던 조건들 잘 부합하는지 보시고 반드시 수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에 링크 있으니까요. 수익 인증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한번 절차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반드시 한번 해 보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